청룡이. 네. 뿅뿅뿅. 오케이. 그래서 복화 2에 5네요. 네. 뭐 어떤 거 배웠나요? 복화 2에 5요? 예. 시험 지금 나한테 줬나? 시험 제출하는 건 아니에요. 적다 말았어요. 네, 알아요. 네. 어떤 거 배웠나요? 뭐는 뭐다 이런 거 배웠네요. 네. 예. 그래서 오늘 펜 어디 갔지? 시작하겠습니다. It is a hell. It is a hell. It is a hell. 오케이. 그러면 하나씩 살펴봅시다. 네. 그래서 쭉쭉쭉쭉 선생님 믿을 건데요. 다들 네. 말해주세요. 저, 아니 그것, 아니 저것이라고 할까요? 언덕. 오케이. 얘는 뭐라 부르고? 비동사. 비동사고. 이다 있다. 이다 있다인데 여기서는 이다.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언덕이다. 있네요. 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비동사죠. 오케이. 근데 그나저나 얘는 왜 있어야 되죠? 얘요? 이게 일단 무슨 뜻이에요? 하나의. 하나의라는 뜻인데 얘가 그냥 it is here. 그것은 언덕이다. 그것은 언덕이다 하면 될 것 같은데 얘가 왜 있어야 되죠? 영어에서는. 그렇지. 얘가 무슨 시야? 얘가 이름씨. 이름씨인데 영어에서 이름씨를 문장에서 사용할 때는 셀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엄격하게 어떤 규칙이 적용되죠. 만약에 언덕이 두 개 이상이면 이 문장은 좀 바뀌어야 되는데 네. 세 군데가 바뀌죠. 네. 아니 네 군데가 바뀌어야 된다고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언덕이 둘 이상이면 이 문장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어요? 두 개 이상이면 이런 식으로 바뀌고 They are. 그래서 읽어볼까요? They are here.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언덕들이다. 그것들은 언덕들이다. 이렇게 그것들은 한국 사람들은 뭐 그것들은 언덕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영어에서는 꼭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다 힐이 무슨 씨고 에? 힐이 무슨 씨고 힐이 이름 씨요. 이름 씨고 이름 씨를 문장에서 영어에서 사용할 때 한 개냐 두 개 이상이냐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규칙이 바뀝니다. 어쨌든 얘가 이렇게 바뀌는 이유는 it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것 한 개일 때죠. 하지만 데이는 여럿일 때죠. 네. 둘 이상일 때. 뭐 남자가 둘이라도 데이. 여자가 둘이라도 데이.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이라도 데이. 남자 한 명 책상 하나라도 데이. 책상 두 개도 데이. 책상 하나는? 책상 하나요? 이시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데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도 바뀌어야죠. 그리고 당연히 얘도 사라져야 되고 총 네 군데가 바뀌게 되죠. 네. 그러니까 자 그나저나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렇죠. 그러면 뭐라고 물어보겠다? What? What? Is it? 그렇지. What is it? 무슨 뜻이길래? What is it요? 응. 그것은 무엇이니? 그렇죠. 그것은 뭐니?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죠? 아유 청룡이 이제 선생님한테 뭘 배웠는지 잘 알고 있고 있어요. 잘 이해하네요. What is it? 오케이. 그랬더니 It is a hill. 오케이. 언덕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What is it? 그 뭔데? 좀 멀리 있는 언덕이면 What is it? 대신에 뭘 쓸 수도 있어? 아, 저거 뭐예요? 저거 뭐야? 이럴 수도 있겠죠. 가까이 있으면 좀 멀리 있는 걸 멀리 있는 거 한 개를 쳐다보면서 뭔지 물어볼 때는 응? 멀리 있는 걸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저거 뭔데? 라고 할 때는 What is that? 네, 가까이 있는 걸 가리키면서 이건 뭔데? 할 때는 What is this? 네, that은 뜻이 뭐고 that은
저것이구나. This는 이것이요. 이걸 하도 그래서 this는 어디에 있는 느낌의 몇 개? 가까이에 뭐, 있는 느낌의 한 개. 한 개의 물건이나 한 명의 사람을 가리킬 때 쓰고 that은 네. 어디에 있는 느낌의 멀리 있는 느낌의 한 개요. 한 개의 물건이나 한 사람을 that으로 표현한다. 네. 어쨌든 that이든 this든 하나니까 안만 길어봤자 it. 만약에 남자 한 명이라면 he, 여자 한 명이라면 she로 바뀔 수가 있다. 네. 됐습니까? 네. It is a flower. It is a flower. It is a flower. Okay. 그래서 가까이 있는 느낌으로 물어볼까요? What is this? 이거 뭐야? 라고 물어봤죠. 이거 뭐야? 꽃이 뭔지도 몰라갖고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this? 그랬더니 It is a flower. It is a flower. It is는 줄였을 수도 있죠. 네. 어떻게? It's a flower. Okay. It is a nest. It is a nest. It is a nest. 오케이. 자, 근데 둥지가 하나가 아니면 어떻게 바뀐다? They are nests. 그렇죠. nests가 되겠죠. nests. 근데 이래야 듣고 싶어 이제. 됐습니까? 그러면 네. 뭐가 될까요? 그것들은 뭐니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래야 듣고 싶으면 What? They? 아, are they? 오케이, 그것들은 뭐니? What are they? 오케이, 근데 좀 멀리 있는 느낌이야. What are that? 뭐죠? 이거 볼까요? Those. Those. Those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멀리 있는 여러 개? 그러니까. 아, 저것들. 저것들 그럼 얘가 가까이 있으면 둥지가 가까이 있으면 아 저것도 뭐였더라 바로 뭐였더라 이거 these 뜻이 뭘까요? These. 이것들 안만 길어봤자 they 안만 길어봤자 they 오케이 멀리 있는 거 여러 개는 Those. Those. 멀리 있는 거 한 개는? 멀리 있는 거 한 개는? That. Okay. 가까이 있는 여러 개는? 가까이 있는 여러 개는? These. Okay. 가까이 있는 거 한 개는? This. Okay. 얘들 둘이는 안만 길어봤자? It. 얘들 둘이 Those하고 These는 안만 길어봤자? They. 이런 거 알아야죠. 네. Okay. It is a bird. It is a bird. 이거 듣고 싶어. 잠시만요. What is it? What is it? It is a letter. It is a letter. It is a letter. 됐습니까? Okay. Letter는 뜻이 무슨 뜻도 있고 편지 라는 뜻도 있고 글자 문자 라는 뜻도 있다. 네. 됐습니까? Okay. 한 개 남았네요. It is a stick. It is a stick. 만약에 그게 의자라면 It is a chair. It is a chair는 아니겠죠. It 네. is a chair. 오케이. 그 다음에 그것은 나의 꽃이다. 나의 꽃이요? 응. It is a my flower. 맞나? 자, 소유를 나타내는 말이 나왔죠? 네. 오케이. All my flower. All my는 없어요. 아. 이것은 아. 내 꽃이다. It is my flower. 오케이. 그것은 아. 너의 꽃이다. It is your flower. 됐습니까? 네. 오케이. 소유를 나타내는 말이면 All my도 없고 All your도 없어. 됐습니까? 갑자기 사라져버렸어. 아. 됐습니까? 너무 길어져서 귀찮아서 그런가 봐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나머지 걸쓴 것들 완성시켜주세요.